경주에서 개경이 아주 가깝구나. 고려놈들 이제 코가 쑥 빠져 있겠구만. 그러니 화친을 하자고. 사자까지 보내오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저희 놈들하고 화친을 할 바에야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어. 밀어붙이라고 해. 그대로 밀어붙이라고 말이다. 네, 네 대원수. 대원수, 고려의 관리가 찾아왔사옵니다. 누구?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오나 인주라는 고을에 신기 도령이라는 자가 항복을 청해 왔사옵니다. 그래, 자청에서 항복을 청해 왔다. 대몽고국의 황제 폐하를 대신하여 고려에 계신 대원소 살리타이 장군님께 신홍복은 삼가 철을 올렸사옵나이다. 신하? 예, 대원수. 몽고국의 폐하를 대신하여 이곳에 계시니 실제로 이 땅에서는 황제 폐하를 대신하는 분이 아니시겠사옵니까? 그거야 뭐, 그건 그렇지. 거참 기특한 자로구나. 이름이 뭐라고? 예, 홍복원이라 하옵니다. 저의 아비는 홍대순이라 하옵니다. 지난날 거란족이 침입을 했을 때 몽고에서 저희 고려를 도와주신 적이 있지 않사옵니까? 그때 저희 아비는 일찌감치 자진해서 몽고에 항복을 하고 몽고군의 향도를 하였사옵니다. 그 기특하구나. 하여 이번에는 제가 관할하고 있는 인주 고을의 백성 1500호를 대원수님께 바치고 몽고의 충복이 되고자 이렇게 찾아뵈었나이다. 유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황제 폐하의 대신이라고는 하나 유노까지야. 그 아무튼 쓸만한 자를 하나 만났구나. 이복의 조숙장이 어떤가? 고려의 관리들이 자네와 이 홍복은이만 갔다면야 아 왜 고려 땅이 불바다가 되겠는가? 망극하옵니다, 대원수. 충성을 더하겠사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로구나. 암암 충성을 해야지. 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법이다.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는 말이다. 황공하옵니다, 대원수. 잘 왔네. 그렇잖아도 고려 조정에 사신을 다시 보내야 되었다고 생각하던 참이야. 조숙창이 혼자 가면은 좀 그럴 것 같다 했는데 둘이서 동무삼아 같이 다녀오면 되겠구만. 그래, 내 사신으로 고려 조정에 가주게. 가서 항복을 권해봐. 이를 말씀이겠사옵니까? 삼가 영을 받들어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사옵니다. 오자마자 큰 소임을 주시어 정말 고맙사옵니다, 대원수. 그래 그래, 홍복원이라 아비에 이어서 아들까지. 암암 충성스런 집안이로구나. 암. 뭐야 이게? 또 고려놈들이 기습을 하는 모양이옵니다. 또 김경선이란 그놈인가 또? 아니 이놈이 우리를 우습게 하나도 넘어간단 말이야. 어서 막아라, 어서 막아! 화살을 날려라! 공격해라! 석포를 쏴라! 막아라! 어서 저놈들 막아라!
그저